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시대의 비극이 한 소녀의 환타지로 투영된 영화, 환타지 수작이죠. 판의 미로, 이 영화 한번 수다 떨어 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판의 미로, 그리고 부제가 오피엘리아와 세계의 열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제목은 그냥 판의 미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방송에서는 판의 미로라고 언급하겠고요. 저희 팟캐스트나 블로그 쪽의 제목도 그냥 판의 미로라고 하겠습니다. 부제까지 쓰면 너무 길어서요. 이 영화 2006년도 11월 30일 한국에서 개봉했고요. 만들어진 것도 뭐 미국이나 뭐 그쪽에서도 개봉한 것도 2006년도에 개봉했더라고요. 113분짜리입니다. 좀 길죠. 그리고 15세 관람가인데요. 이번에 제가 새롭게 보면서 15세가 보기에는 좀 세다. 비주얼이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폭력성이 조금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괴물들 모습이라든가 지금 봐도 충격적입니다. 가장 유명한 괴물이 그거죠. 손바닥에다가 눈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무한도전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뭐 그 괴물이 가장 유명하긴 하죠. 이 영화 판의 미로는 현재 VOD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저희 블로그 쪽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만, CGV 포인트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CGV 멤버십 포인트죠. 그걸로도 이 영화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티빙 쪽에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포인트로 사서 봤습니다. 거의 뭐 무료 느낌? 자, 공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가 조금 긴데요. 제가 저번 영화 소셜 포비아를 다룬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정보를 하나 틀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팟빵 쪽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퓨즈 T님 또 트위터 쪽으로 민선팍님 박민선님인가요? 또 추가 제보해 주셨는데요. 소셜포비아 방송에서는 제가 소셜포비아의 제작비가 한 1억 정도다 그런 기사를 봤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1억이 아니라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다 라는 기사를 또 봐가지고 기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쪽에는 1억 5천에서 2억이다 라고 수정을 해놨었는데 퓨즈티님 그 다음에 박민선님께서 제보해 주신 거는 이제 순 제작비가 아마 7,000만 원 정도 들었을 거다. 근데 그 이후에 뭐 여러가지 뭐 홍보비라든가 뭐 현물 지원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아니면 한 1억 정도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는 정보가 틀리면은 항상 이렇게 좀 제보를 해 주십시오. 정리하자면 소셜포비아 순 제작비는 한 7,000만 원 정도. 7,000만 원에 이 정도 영화가 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저희 트위터가 있죠. 공식 트위터 그쪽으로 팔로잉 해주신 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김창주님, 그 다음에 또깡A님, 그 다음에 이잡덕님, 이렇게 세 분이네요. 저희 블로그 쪽에 4월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죠. 4월달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좀 찾아와 주시고요. 모두 포탈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는데 포탈 다음 쪽으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곰띠님이 계시는데 4월 2일날 생일이었다고 축하 멘트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생일이라든가 뭐 여타 등등 해가지고 좀 멘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좀 주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짧게라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방송 초반이나 방송 후반에 아니면 직접 멘트를 녹음해서 주셔도 돼요. 그게 더 좋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나중에 또 편집을 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주시면 못하겠지만 이렇게 뭐 한두 분 정도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4월 2일날 곰띠님 생일은 지났겠지만 생일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영화 얘기 한번 해볼까요? 판의 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 자, 방송에서는 그냥 판의 미로라고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4월달에 무슨 영화를 선택해야 되는가? 요즘 개봉작들을 선택하기에는 2015년 4월이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방을 해야 되나? 이게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세월호 일주기이기 때문에 뭐 아무 영화나 하면 안될것 같고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 그 쥐약 공장장님하고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 판의 미로 추천을 해 주신 게 기억이 나가지고 판의 미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영화 보고선 깊은 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영화의 구체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났었죠. 두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이쁘고 귀엽다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너무 슬프다는 거. 이딱두 가지 인상만 기억이 남았지, 뭐 나머지 것들은 다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이 영화 좀 슬픈 환타지물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4월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할 때도 어떤 시대의 비극이 한 소녀의 환타지로 투영된 영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페인 내전이 끝난 후인데, 이 영화 배경은 1944년으로 나오니까, 하지만 그 스페인 내전에 영향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한 소녀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아픔을 겪게 되는가, 뭐 그러한 것들, 그 내면을 환타지로 잘 풀어낸 그런 영화이죠.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어른들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전쟁이라는 어른들 싸움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는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또 영화 보면서 들었습니다. 뭐 세월호 사건이 21세기의 가장 큰 전형이겠죠. 뭐 그렇고요. 하여튼 뭐 이런 방향으로 오늘 한번 제가 썰을 풀어보려고 하고요. 제가 위키백과를 참조해서 이 영화의 정보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감독하고 각본 모두 기에르모 델 토로, 멕시코 감독이 맡았습니다. 1964년생이시고요. 멕시코 감독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죠? 뭐 그래비티 만들었던 알폰소 쿠아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개봉한 버드맨, 그다음에 뭐 21그램 뭐 이런 것들 만들었던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뚜 감독. 이 분들하고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쓰리 아미고 이런 별칭이 있다고 합니다. 이세 감독이 멕시코 출신이고 또 아주 독특한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은요, 대학 졸업 후에 특수 효과 분야에서 8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신만의 상상력을 영화 속에 매우 잘 구현해 내고 있는 그런 감독인 것 같습니다. 뭐 자신이 일을 했던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더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 작품 이력은 이렇습니다. 장편 데뷔를 93년도에 하셨는데요. 크로노스라는 작품이고, 97년도에 미믹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고, 2001년도에 악마의 등뼈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판의 미로하고 뭐 자매 영화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블레이드 2탄,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헬보이, 2008년도에 헬보이 2, 이렇게 헬보이 시리즈를 만든 거죠. 이 헬보이 외전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하네요. 요거 3편 정도를 연출이 아니라 제작을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파네미로, 2013년도에는 퍼시픽 림이 있습니다. 이 퍼시픽 림은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까였던 그런 영화긴 한데요. 제작도 여러 편 하셨네요. 뭐 오퍼나지 비밀의 계단, 이거는 공포영화고, 뭐 뷰티풀, 북 오브 라이프, 이거는 이제 제작을 하신 영화죠. 이분 작품 성향은 이렇다고 하네요. 거의 모든 작품의 밑바탕이 판타지입니다. 미국의 팀 버튼, 영국의 테리 길리엄과 더불어 기괴하고 어둡고 그로테스크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캐릭터나 장면의 무대, 뭐 연출 이런 것들을 직접 디자인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위키백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파네미로 이 영화는 2007년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촬영상과 미술상, 분장상 이렇게 세 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세계적으로도 이 영화 개봉됐을 때 그 전쟁의 아픔, 그리고 시대의 아픔, 그리고 그것을 겪는 한 소녀의 내면을 이렇게 유려하고 감성적으로 풍부하고 또 그것이 관객이 잘 느껴지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가 호평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하죠. 이 영화의 출연진은 여자 주인공 오필리아를 맡은 94년생인데요. 이바나 바쿠에로 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 진짜 이 당시에 열몇 살이지만 미인이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이쁘게 잘 찍었어요. 감독님 아주 감사하네요. 너무 이쁘게 잘 찍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을 환타지 세계로 인도하는 판이라는 환타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맡은 사람이 더그 존스라고요. 이 기르모 델테로 감독 영화에서 주로 이런 괴물 역을 많이 맡았던 미믹이라든가 헬보이 시리즈 이런 데에서도 같이 출연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세르지 로페즈, 마리벨 베르두, 에리아드나 길 이런 분들이 출연하셨는데요. 뭐 솔직히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만 언급하고요. 여자 주인공 이바나 바쿠에로는 이 어렸을 때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뭐 좀 조금 더 살찐 그런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뜨더라고요. 자, 이 영화가 스페인 내전을 시대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스페인 내전을 알고 이 영화를 보면 더 좋겠지만 그것을 굳이 알지 않더라도 충분히 영화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초반에 시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자막으로 나오는데요. 그 정도만 아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감독이 이 뭐랄까요, 상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은유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 집어놨거든요. 이 영화 속에 그리고 숨어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 더 영화를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더 깊이 있게 즐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1944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바탕으로 했지만 사실은 스페인 내전의 그 영향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킨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또 살펴보니까 뭐 조금씩 나치 편도 들고 연합군 측 편도 들고 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뭐 스페인 내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그런 여력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펜디어즈는 뭐 유명한 사람으로는 조지 오웰,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다음에 생텍쥐페리, 앙드레 말로, 파블로 네루다, 심원 배우 등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수많은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전한 유례 없는 전쟁이었다고 하네요. 1936년부터 39년까지 약 3년 동안 스페인을 초토화한 이 내전은 이념과 계급과 종교가 뒤엉켜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합니다. 저도 살펴보면서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이념으로만 갈린 것도 아니고 참 재밌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죠. 전쟁이 재밌다 그러면 안 되고 참 흥미로운 그런 전쟁인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죠. 파시즘, 온갖 정치 이념들의 격전장이었으며 자본가, 지주계급, 노동자, 농민계급이 맞붙은 계급전쟁이었기도 하고 또 스페인 민중과 또그 민중을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가톨릭 교회가 격돌한 종교 전쟁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다. 소련과 독일이 이 전쟁에 개입해서 자신들의 군사력과 전략을 실험했고 그 실험의 결과가 이제 고스란히 제2차 세계대전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 스펜 내전에 의용군 식으로 해서 많이 참전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그 국제연맹인가요? 유엔의 전신. 거기서는 이제 불간섭을 표명했기 때문에 각 나라가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참전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흥미로운 지점들이 뭐냐면 그 공화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념들이 섞여 있습니다.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섞여 있어서 이 공화파는 소련의 지원도 받고 또 영국의 지원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러면 이제 반독재라는 그런 명분으로 가능한 거죠. 반파시즘 뭐 그런 거죠. 프랑코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토지 개혁을 굉장히 반대했던 지주들,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그다음에 교회 이런 쪽에 지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유유상종인 거죠. 지들끼리 돕고 사는 겁니다. 파시즘들은.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여자 주인공을 억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서 군인이 나오고 그 군인의 또 세력으로 교회 사람들, 그다음에 뭐그 지방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공화파 안에 자유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자유주의 계열의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좀 부자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단순히 민중만이 공화파를 지지한 게 아니라 반독재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부자나 가톨릭 신자들도 이 공화파 쪽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양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뭐 조지 오웰이라든가 헤밍웨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자원 참전을 하게 된 거죠. 의용군으로. 스페인 내전은 이제 많은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었는데요. 뭐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조지 오웰의 카탈루냐 찬가. 이것은 그 내전에 직접 참전한 사람들의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랜드 앤 프리덤. 이것도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르모 델토로 감독의 악마의 등뼈라든가 또 오늘 소개해드릴 판의 미로, 이것도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이죠. 이 스페인 내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만든 무기를 한번 실험해보는 히틀러가 아주 여러 가지 무기를 지원했더라고요. 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계급 갈등의 어떤 한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자 주인공을 억압하는 그런 인물로서 군인, 그다음에 뭐 유지, 교회 이런 사람들이 한 진영을 짜고 있고 그 밖에는 좀 피지배 계층, 뭐 산에 들어가서
게릴라 작전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피지배 계층이 또 한 진영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런 계급의 차이가 이 영화 속에서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영화 속에서 정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만 여자 주인공의 친부, 그러니까 생부도 이 스페인 내전에 휘말려서 죽은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간에 이 영화의 정확한 배경, 연도는 1944년으로 나오고 있죠. 그 스페인 내전은 1939년에 끝났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독재, 프랑코에 반대해서 여기저기 선발적으로 항거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무장투쟁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스페인 내전 당시에 그 공화파를 지지했던 나라 중에서 멕시코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인 내전에서 공화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공화파가 진 이후에 그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 정권이. 그 망명한 곳이 이제 멕시코라고 하네요. 가장 최후의 망명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델토르 감독이 또 멕시코 출신이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영향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70년대까지 그 망명 정부가 존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틀린 얘기 했으면 제보해 주세요. 자, 스토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스토리는 간단한데요.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스페인 내전에 그 전쟁,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여파에 휘말린 그런 한 소녀를 생각하시면서 이 영화를 감상하시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스페인 내전으로 아버지를 잃은 이 여자 주인공 꼬마는 임신한 어머니와 함께 어떤 산속에 별장을 오게 됩니다. 거기 이제 새 아버지가 있는 거죠. 새 아버지는 군인인데 이제 프랑코파의 군인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패배한 공화파, 그 영화 속에서는 정부 반군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정부 반군이 산속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로 군인들을 파견해서 그들을 죽이는 어떤 토벌하는 그런 임무를 띠게 된 거죠. 여하튼 이간에 여자 주인공의 새 아버지는 군인입니다. 근데 이 군인이 이제 임신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온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 굉장히 척추철미하고 보수적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임신한 아내가 이제 만삭인데 이렇게 먼 여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에서 태어나야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주 먼 길을 데리고 온 거죠. 여하튼 시간에 그 오는 길에 여자 주인공은 이제 요정을 만나게 되고 그 요정을 통해서 환타지 세계로 가는 단초를 제공받게 되는 거죠. 그 요정이 이끌고 간 곳에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더그 존스라는 배우가 연기한 그 판이라는 인물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지하 왕국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을 궁금해서 나갔다가 기억을 잃었어요. 그 공주의 영혼만은 계속 남아있으리라 아직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가 주는 세 가지 숙제를 마치면 보름달이 뜨기 전에 다시 그 지하 왕국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그 지하 왕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런 식으로 그 현실 세계에서의 반군 토벌, 그리고 그 어머니의 출산이 임박한 것,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의 또 환타지 상상 이런 것들, 이것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려면 캐릭터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자 주인공과 그 새 아버지, 영화 속에서 대위로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치 않아서 아버지를 잃었고요. 또 자신이 원치 않아서 새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또 자신이 원치 않아서 산속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화책을 많이 읽어요. 동화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오는 길에 만났던 그런 요정이라고 하는 존재도 굉장히 좀 곤충같이 생겼고 처음에
징그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럼없이 그 존재를 요정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무서워하거나 징그러워하거나 그런 모습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어머니는 이제 만삭이 있는 상태고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이 소홀해졌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간이 그 아이로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인 거죠. 또 어머니는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먼 길을 오는 바람에 그 어머니가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이고요. 그때에 판을 만나서 환타지 세계에서 당신은 공주였다. 세 가지 숙제만 마치면 다시 그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그 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환타지 세계에 빠져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묘한 쾌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숙제를 마쳐서 그 두꺼비 안에 있는 황금 열쇠를 가져오는 그 숙제를 완수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제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참석을 못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새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이해가 오든 말든 상관없었는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좀 안타까웠던 거죠. 왜냐면 아주 이쁜 새 옷과 새 신발을 줬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오질 않아서 네가 그 어떤 행사에 참여를 안 해서 새아버지가 많이 속상해 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씨 웃어요. 거기서 아 통쾌하다 이거죠. 새아버지를 미워하는데 새아버지가 좀 마음이 불편해할 그런 일을 자신이 행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씨 웃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쾌감들이 계속해서 이 여자 어린 이 소녀에게 환타지 세계에서 뭔가를 이룰 때마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 쾌감들이 아파하는 엄마를 위해서 무슨 식물 뿌리 같은 거를 침대 밑에 뒀더니 그 엄마가 이제 좀 상태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쾌감을 느끼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아이의 행동이고 그런 느낌이겠지만 이러한 쾌감들이 계속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그 환타지 세계에 빠져들게 하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이 영화는 스포일러를 해도 그 감흥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내용을 전부 알고 있어도. 왜냐면 감정을 제가 전달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 영화는 감정적으로 와닿는 영화이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미리 그 내용을 아셔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엄마가 죽죠. 아이를 낳다가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습니다. 불안정한 것들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 아이로서는. 그리고 이 환타지 세계에 갔을 때 쾌감을 느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더더욱 그 환타지 세계에 빠지게 되고 더더욱 그 판이라는 인물에게 환타지 인물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새 아버지인 대위 참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다시 보면서 깨달은 건 이 영화 속에서 이 인물과 그 회중시계가 굉장히 많이 연관돼서 나오게 됩니다. 영화 초반에 이 새아버지가 군인인 대위가 영화 초반에 딱 나올 때 첫 화면도 이 새아버지가 시계를 보면서 뭐 15분 늦었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철두철미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완벽성을 추구하는 엄격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은 프랑코라는 인물을 투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군인으로서 그런 좀 보수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도 이제 시계가 사용된 거죠. 그 시간 따지는 것을 통해서 성격을 보여주는 건데 솔직히 자기 애를 배가지고 지금 만삭인 아내가 뭐 15분 늦게 오든 뭐 1시간 늦게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건강한가 아프지 않는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부 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환심을 살려고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여자 주인공이 잔뜩 긴장해가지고 이제 왼손으로 악수를 청합니다. 그럴 때 이 새 아버지가 하는 말은 야 악수는 오른손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왼손을 아주 으스러지듯 꽉 쥡니다. 혼내려고 그런 모습이라든가. 근데 영화 속에서 이 시계가 설명됩니다. 이 어떤 시계냐
시계가 약간 깨져 있거든요. 새 아버지의 아버지도 군인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을 때 시계를 깨트려서 시계를 멈추게 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은 시각을 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애 끊는 그런 부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자기의 아들에게 굉장히 큰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지. 나도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야지. 뭐 이러한 심리적인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수염을 깎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시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똑딱똑딱 하면서. 그 시계를 꺼내서 보죠. 그 다음에 이 새아버지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목에 면도칼을 대고서는 쓱 그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그 시계에 의해서 또 환청이 들리는 거죠. 시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환청이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없애는 죽여버리는 그런 형태로 자신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목을 면도칼을 그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스페인 내전의 영향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악영향으로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은연적으로 풀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 인물도 굉장히 불쌍한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환청이 들린다던가 또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거울 보면서 자신의 목을 그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불쌍하고. 어떤 이런 인물입니다. 자기 내면이 약할수록 겉으로는 강한 척 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폭력적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타인들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속이게 되는 거죠. 더 폭력적이 되어가고 더 타인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데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이 여자 주인공의 새 아버지가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새 아버지가 여자 주인공에게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다 뺏어가는 거죠. 모든 것을. 어머니도 뺏어가게 되고. 하여튼 이 두 인물의 대립만으로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영화의 환타지성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영화의 평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긴 한데요. 간혹 이런 평을 하는 네티즌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환타지 영화야? 라고 말하면서 낮은 점수를 주는 네티즌도 있는데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 첫째로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환타지 영화를 보면은 좀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기괴하고 어둡고 어두침침하고 그로테스크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영화 속에서 환타지 분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영화가 오히려 현실을 더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환타지라는 것은 그 현실을 투영한 그리고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구현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현실과 이 환타지 세계의 일들이 계속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 주인공이 세 가지 미션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숙제를 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황금 열쇠를 찾아오게 될 때 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 창고, 그 물품 창고의 열쇠가 강조가 되고 그 창고의 열쇠를 반군에게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물품을 노리고 별장을 반군이 습격하게 되고요. 두 번째 미션은 무슨 그 유명한 괴물이 나오는 손바닥에 눈날이 있는 그 괴물과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무슨 칼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미션을 행할 때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실수를 하게 되면 아주 큰일이 벌어진다 라고 미리 경고를 했었거든요. 이 환타지 세계에서는 그 실수가 이 환타지 세계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조그만 실수가 아주 큰 일을, 큰 어떤 사건을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실과 환타지가 연동되어 있는 거죠. 이 별장에는 반군의 스파이가 있었는데, 그 스파이는 계속해서 작은 실수를 했었고,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도 실수를 저질러서 그 어머니 병을 낫게 하는 그 남은 뿌리를 그 새아버지 군인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그 어머니가 결국에는 갑자기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군인과 반군 모두를 도와주고 있던 또 의사가 피해를 입게 되고요. 이렇게 현실과 환타지가 계속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단순히 환타지 세계관에 있는 영화다라고는 볼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몇 네티즌들이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오롯이 어떤 환타지 세계관을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현실의 아픔이나 비극 혹은 이제 불안이 환타지로 구현돼서 화면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도 생각나는군요. 그 손바닥 귀신, 아 저기 손바닥 눈 괴물을 만나러 갈 때, 그 괴물이 어떤 괴물이냐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화면상에 벽화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아이들 신발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물이 아이들을 괴롭히고 잡아먹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 괴물의 특성을 나타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스페인 내전이, 이 전쟁이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을 죽게 만들었다. 라는 것을 이 감독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끊임없이 영화는 현실의 그 무언가를 환타지와 연동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환타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영화를 기억했던 이유는 이 장르물 임에도 불구하고 감성적으로 크게 와 닿았다는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둡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성적으로 꽤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 느낌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그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떤 장르적인 쾌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뭐 환타지 영화라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환타지 영화에서. 아니면 전쟁 영화라 그러면 전쟁 영화에서 기대하는 게 있고, 액션 영화라 그러면 또 액션에 쾌감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감성적인 부분까지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터미네이터 2탄에서 보면은 딴건다 필요 없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 형이 이 엄지손가락 딱 펼치고 죽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영화는 기억될 수 있다는 거죠. 장르적인 틀을 뛰어넘는 감성적인 수준을 구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수작이라고 평가하고요. 단순히 말초적인 쾌감을 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은. 하지만 그러한 장르적인 쾌감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깊은 느낌을 주는 영화는 흔치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환타지성은 참 독특하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면들과 함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상적인 장면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뭐, 저는 제일 마지막 장면, 마지막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녀의 마지막 환타지 미션은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까지 낳은 그 동생, 그 남동생을 그 판의 미로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동생을 칼로 찔려서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한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순수한 피가 있어야만 지하 세계로 갈수 있다. 이게 마지막 미션이다. 이것을 행해라. 라고 하죠. 여자의 주인공은 차마 그것을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걸 피하게 되죠. 이때 판이 되묻죠.
아니, 남동생의 피를 흘리게 되면 당신은 지금 지하 세계로 갈수 있는데, 지하 왕국으로 갈수 있는데, 타인 대신에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게 되죠. 여자 주인공을 쫓아서 찾아온 이새 아버지, 군인에 의해서 죽게 되죠. 총을 맞고 죽습니다. 왜냐면 이 대위 같은 경우는 이 오피리아 여자 주인공은 뭐 안중에도 없고요. 자기의 피를 이어받은 대를 이을 수 있는 자기 아들, 갓난아이를 찾아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거든요. 여자 주인공을 죽이고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그 미로를 나오게 됩니다. 새아버지가. 그때 그 입구를 둥글게 둘러싼 그 반군들과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반군한테 넘겨주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내가 몇시몇 분에 죽었는지를 이 아이에게, 내 아들에게, 갓난 아기에게 나중에 알려주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반군들이 그 말을 딱 자르면서 결단코 이 아이가 너의 존재를 알 리는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딱 끊어버리죠. 그리고는 그 대위를 죽여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감독의 의지라고 느껴졌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죽는 것은 잘못된 어른들의 선택이었지만, 새롭게 태어난 이 아이는 우리 선조들,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역사의 흐름에서 단절된, 새롭게 희망찬 그런 세대로 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지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어른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그러나 또 한편 새로운 생명, 그 동생은 어른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고, 과거의 잘못된 유물과 완전히 단절된 채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일주기를 앞두고 이 영화를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바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죽어간 뭐 일반 희생자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시대의 어른들의 행위 때문에 그런 참사를 겪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이 아이는 참 무력합니다. 무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환타지 세계로 현실 도피를 한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더 슬프지 않나요? 저는 이 영화를 현실 도피하는 영화다라고 평가자러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어중에 떠들고 있지만, 저도 뭐 잘난 놈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보다 더 못난 놈일 텐데, 뭐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4월에 맞춰서 또이 영화 생각나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른들의 무관심함과 부조리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것은 우리 아이들 같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행위에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분위기에 눈감았거나 동조했거나 묵인했다면 우리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뭐제 역량이 부족하고요. 각자 알아서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 영화 총평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독특한 환타지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영화는 환타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는 현실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동되어서 그 현실의 아픔과 불안과 그런 비극들이 그 환타지로 잘 구현되어
관객들에게 보여졌고, 또 단순히 그 환타지가 보여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제대로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아주 수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르의 쾌감을 전해주는 영화는 많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감성적인 부분까지 건드려주는 영화는 흔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스페인 내전을 굳이 자세히 알지 못해도 이 영화 즐기시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알고 영화를 보시면 더더욱 그 감독이 의도한 것들,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면 다시 한번 영화 판의 의미로 보실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VOD 1,000원, 2,000원이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블로그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거 타고 가시면 되고요. 옛날에 보셨을 때랑 요즘 볼 때랑 아마 또 느낌이 사뭇 다르실 겁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비주얼이 좀 세서 영화가 폭력적인 것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그게 참 아쉽네요. 서울에 맞춰서 참 적격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물론 우리나라 현재와는 완전히 사뭇 다른 그런 시대 배경을 하고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오늘날 2015년 서울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제가 제대로 소개를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네요. 이게 제 역량의 부족이겠죠? 근데 이번 달에 4월 달에는 제가 영화는 아마 두 번밖에 녹음을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1년 내내 세월호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적어도 이번 달만큼은 구조적인 문제와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마음과 또 우리 개인의 선택에 관해서 성찰해보는,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시대가 평가할 거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대하고 역사한테 그거를 떠넘기지 말고요.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계속 아쉬움 때문에 질질 끄는데요, 방송을.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